그러니까 우리 옥중 메시지 빼놓을 수 없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옥중 메시지로 언론이 시끄러웠고 예. 근데 신기하게 4월 정도 지나가니까 점점 더 조용해지는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님 그 처음에 그 옥중 메시지 나왔을 때 이게 유영하 공천 달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디 방송에 나가서 하셨잖아요. 네. 뭐 저도 봤는데 그래서 막 댓글은 나오고 뭐 이제 뭐 저기 뭐신 내림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런 걸 맞추시냐 했는데 결국 실제로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 4월 만에 왜이 메시지가 더 이상 보도가 안 되는지 이 부분하고 유영하 그러니까 메시지 의미 이런 걸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것만 정리하자면,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들고 나온 순간부터, 아, 이건 유영하 공천 달라는 메시지라고 느꼈어요. 그냥. 그리고 그때 아마 MBC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느낌인데 틀릴 수도 있다면서 얘기했는데, 정말 바로 그 공천 신청을 미래한국당에 해갖고, 저도 사실은 이게 놀랐다고는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너무 속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하고 나서, 그리고 대구 경북 미래한국당에 대구 경북 공천이 있고, 거의 이제 친박 일부가 공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막이 내린 것 같지만 뒤에서는 부지런한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공화당 쪽에서 미래통합당에 그 연대를 논의하자고 계속 제안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 안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 된 근데 것이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로 놓고 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겉으로는 멋있지만 사실 정치인들은 늘 메시지를 내면서 속마음을 어딘가 숨기잖아요. 그래서 거대 야당 중심으로 모여라. 그 말은 많은 분들이 해석하듯이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달라 이런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소위 태극기 세력도 힘을 합치라는 얘기는 거꾸로 태극기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에게 공천에서 배려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형국이라, 제가 또 하나,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조금 있으면, 박근혜 2차 옥중 메시지가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얼마 전에 신동아에서 보도를 했던 건데 김무성 대표의 전 보좌관인 장성철 씨가 지난 총선 때 박근혜 뜻이라면서 비례대표 6명 명단을 하달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폭로한데 뭐 저희가 사실관계 없습니다만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강효상, 유민봉, 최연혜, 신보라, 김현아 의원 등 6명의 명단이 하달이 됐고 그래도 실제로 비례 순위가 뒤집히면서 이것이 현실화됐다라는 폭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선거 때마다 본인 사람 꽂는 어떤 이런 취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면은. 근데 그 이제 보스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은, 아, 박근혜 가문, 박정희 가문이 아직 힘이 있구나. 아직 살아 있구나. 그리고 박근혜는 옥중에서도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거 그, 아닙니까? 그래서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결국은 일산에서 또 전략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됐죠. 뭐 이런 것도 참 신기하고요. 우리 김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 상황을. 뭐 저는요, 일단 그 옥중 서신을 보면서 참그 그래도 대통령 탄핵은 됐지만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인데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2008년 5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광우병 촛불이 활활 타올랐던 시기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6월 초에 노사모들 모임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협상이 좀 잘못됐더라도, 쇄국이 협상이 잘못됐더라도,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정권 퇴진 주장은 안 했으면 좋겠고, 청와대로 그렇게 가시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일부 신문들이 이걸 이제 악용한다, 정권 퇴진 주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 변화가 지금 좀 있으니 실제 재협상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국회가 역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그때 6월 초쯤 되면 정말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광장에 너무 많은 이제 다양한 시민들이 나오시면서
밤만 되면 청와대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그 계속 요구를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시민단체가 시민들한테 어떤 리더십도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막 이랬던 때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내가 청와대에 있어 봐서 아는데 청와대 진격하고 이러는 거 별 효과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이분이 그 나라와 국민을 정말 대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MB가 밉다고 정권 퇴진투쟁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권 퇴진투쟁하지 마시고 청와대로 가지 마시고 협상 잘 되게 국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씨가 하는 행보는 정말 너무 대조적이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본인 정치적으로 본인 살자고 하는 몸부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퇴직한 대통령이 사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자기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에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옥중에서 내는 행위 자체가 나 여기 있다 이런 메시지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안 맞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박근혜 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하다 보면 박근혜라고 하게도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하게도 되는데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전두환이라고 말하고 전두환 씨라고 말하고 아무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기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 경우는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더니 어떤 분이 아니에요. 이미 선거 개입으로 대법원 판결 끝난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위는 박탈되고 박근혜 씨가 맞는 거죠. 그 의원님 아까 전에 얘기해서 잠깐 빠졌던 분이 그래서 사흘 만에 사라진 이유도 좀 설명을. 아, 그 사흘 만에 사라진 이유는요. 네. 제가 목적 달성, 가장 중요한 목적 달성을 한 것이 아닌가. 언론 보도를 일부,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친박당으로 확 굳는 이미지가 생길까 보수해서 일부러 그 얘기를 짧게만 흘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부가 박근혜 씨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첫날 반응 보시면 황교안 대표가 감옥판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미래통합당의 최대 주주가 아직도 아닌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죠. 예. 그런데 전문용어로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박근혜로부터 도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냐. 태극기 세력이 온전하게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에게 마음을 안 열었단데 공개적으로 최대 주주인 박근혜 씨가 저렇게 공개 메시지를 내주고 사실상 미통당 중심으로 합쳐라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은 얼마나 이게 그 뿌듯하겠습니까. 드디어 인정받은 예,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게 그 다음날 즉시 당 내외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이탈한다. 그래서 당 지도부와 공관위원장의 반응이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조용해진 것은 결국 유영하 변호인의 공천 신청으로 그냥 모두가 확 알아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3일 천하로 빨리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DJ도 옥중 메시지 낸 적 있나요? 뭐 있기는 한데요. 예, 그 이번에 이제 제가 언론 보도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앙일보가 이번에 그 박근혜 씨 옥중 서신을 놓고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DJ의 그 옥중 서신, 심지어 그 넬슨 만델라의 옥중 서신 뭐 이런 것까지 그럼 이제 들고 나와서 그 수준이 격상시켜서 예, 격상시켜서 지도자들의 옥중 서신 뭐 이런 기사를 싣기도 했죠. 예. 참 어이가 없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뭐 좀 더 가면 뭐 그람시 옥중 수고 이렇게 나오겠다.